트랜지션 이펙트를 좀 봤는데요. 거기서 몇 가지 더 살펴볼게요. 일단 거기 트위스터, 어제 트위스터를 썼었죠. 트위스터를 이제 글자에다가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. 일단은 이제 새 컴포지션 열어보고요. 480320 480320 시간은 08초 볼게요. 08초 빵빵 트위스터라고 일단 시작을 해보죠. 자, 오케이 하시고 타입 툴 눌러주고요. 클릭하셔가지고 프리미어 프로라고 써볼게요. 네, 폰트 사이즈는 한 65 정도 볼게요. 얼라인 센터에 맞추고요. 글자 색깔을 줄게요. 네. 약간 뭐 보라색 쪽으로 맞춰보고요. 글자 이제 한 줄 돼 있는 상태고요. 이 텍스트를 이제 복제를 할게요. 이 레이어를 컨트롤 D 눌러가지고 컨트롤 D로 듀플리케이트 해주고요. 밑에 거는 숨길게요. 밑에 거 숨기고 위에 거를 철자를 더블 클릭하면은 철자를 바꿀 수 있죠. After Effects라고 바꿔볼게요. 요거는 색을 자 조금 핑크빛으로 바꿀게요. 자 일단 비슷한 크기로 이제 두 줄의 글자가 있고요. 글자가 바뀌게 할 거예요.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레이어만 숨겨 아니 보이는 상태죠. 2번 레이어는 숨겨놓은 상태고요. 첫 번째 글자에다가 여기 CC 트위스터를 적용할게요. 우측에서 CC 트위스터 적용해 보시고요. 어제 그 이미지 넘어가는 걸 해봤는데요. Completion 0부터 100으로 가면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샥 보게 되죠. 이때 그 방향을 오른쪽으로 맞출 건데요. 일단은 여기다 90도라고 X에 90도로 넣어볼게요. 그러면은 이제 컴플리션이 이렇게 갈 때 좌측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샥 보게 되겠죠. 자 그래서 일단 컴플리션을 0초에서 0으로 놓고 스탑워치 눌러줄게요. 그 다음에 2초 빵빵으로 가서 컴플리션을 100%까지 올려줄게요. 그러면은 일단 이제 뭐 좌측부터 꼬긴 하겠죠. 근데 여기서 이게 쫙 꼬면서 철자가 바뀌게 할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백사이드에서 2번 글자 프리미어를 선택을 해볼게요. 그러면은 왼쪽에서 바뀌면서 샥 이렇게 철자가 바뀌게 돼요. 그래서 꼬면서 글자가 바뀌는 효과를 해볼 수가 있어요. 자, 이 백사이드. 예, 백사이드 잘 체크해 두시고요. 그래서 이 텍스트의 전환에도 트위스터를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.